뜨거워서 다 뜨거워서 진짜. 아. 네 폰이지만 엄마니까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는 거야? 난 너 자식 아니야. 이렇게 엄마한테 욕하고 사는 게 행복하니 지금? 엄마는 너무 괴로워서 약 먹고 살아. 나도 약 먹는 게 엄마 때문이야. 난 너 때문에 이번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왔어. 아버님 퇴근하셨네. 이태원 삼겹살 먹자고. 야, 삼겹살을 안 먹는다고? 야, 잠깐만. 나 여기 좀 봐줘. 아, 왜? 여기 잠깐만 봐. 어? 빨개? 여기 안 빨개? 뭐야, 같이 안 된다. 안 빨개? 아유, 아프셨구나. 아유, 어머님도. 진짜 할 수 없이 한숨 나오죠 정말. 엄마 안 먹어? 어, 엄마 힘들어서. 먹어. 아, 이따 야, 야, 손 한 거. 어? 손 열심히 한 거야. 어? 어? 뭐야?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갑자기 뭐야? 어머. 태연이가 조금 병원에 지금 몇 년 동안 다녔는데도 크게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 폭력을 당하고 그러는데 피가 거꾸로 진짜 솟게 되더라고. 내가 태연이를 때렸는데 너무 엄마가 그렇게 맞는 걸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쵸, 그러실 그쵸. 수 있을 것 네. 같아. 너무 그 당시에는 태연이가 내 아들로 안 보였으니까. 비폭력으로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점점점 더 거세게 하고 나는 엄마로서 뭔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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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잠꼬대요? 엄마. 어, 엄마 여기 거실. 엄마. 왜? 방금 빵 먹었어. 키 크려고 그래? 빵 먹었어. 먹었는데 누구 나왔는데? 응? 응. 누구? 악몽은 자꾸 교통사고에서 치여 죽는 거. 아. 우와 이게 뭐야? 다음번엔 교통사고 나면 그 자동차를 번쩍 들어버려 알았지? 야 이게 뭐야? 와 엄마를 찾네요. 참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 그 4학년부터 그 병실이 어땠겠어요? 혼자 있는. 그 병실 안이 얼마나 무섭고. 어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네. 그게 병원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뭐 한 달간 가있을 때 뭐 비슷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이제 입원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네. 더 큰 영향은 어떤 거라고 보냐면요. 얘가 알아요.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면 그래. 안 되는 거라고 얘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그런 자기를 혹시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을까 봐 미워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겠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하고 부적절하고 난폭한 행동이 좋아져야 그래야 이런 두려움도 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왜 놀이터에서 보였던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집에 와서 좀 진정이 됐을 때 아이와 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 난리를 치고 집에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언급을 안 하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이 모호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배드한,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이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고 엄청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거고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네. 네.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또 저렇게 아직은 엄마를 찾고 네, 한다는 그럼요. 게 네.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난리 날 것 같다. 네. 그래도 기다리네요. 엄마. 두 시간. 야, 어쩌고저쩌고 핸드폰 없으니까. 나 월요일에도 학교 안 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네. 이거 완전히. 네. 핸드폰이 노예가 됐어.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신해. 왜 안 와? 엄마? 왜 집에 안 와? 아줌마 만나고 있거든? 집에 오라고! 아니, 내 폰 갖다 주고 가. 전화 엄마 돌리고 갈게. 안 된다고! 내 폰! 내 폰! 난 나쁜 엄마 같으냐고. 엄마 오면 한 대 거야. 아휴. 분단. 분단 같은 현상이죠. 네. 엄마 때릴까 무섭다.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야, 핸드폰 내놔. 핸드폰을 찾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TV까지 두 가지를 다 해. 멀티네. 이것만 보고 엄마 텔레비전 볼 거야. 안 돼. 나도 안 돼. 내가 먼저 찜했어. 그러니까 이거 너 먼저 찜했으니까 이거 보라고. 그다음에 거 엄마 본다고. 한 시간은 걸려. 1시간 11분 06초 다음에 엄마 보겠어. 어머. 1시간 11분 06초 다음에 엄마 보겠어. 싫어. 아휴. 또 잠들었어요? 아싸, 시간 됐다. 아싸, 아싸. 응? 일어났다. 얼마나 잤지? 잠이 왔어. 졸려? 어머, 잤는데 일어났어. 그리고 하루 종일 너는 핸드폰 꼭 껴안고 있잖아. 그럼 저리 가던가. 핸드폰도 태어나 정한 시간만 보자 우리. 응, 싫어. 핸드폰 안 돼. 핸드폰 건드면 그야 이제부터.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하지 말아야지. 지 좀 막 꺼지라고. 나가주세요. 나가러. 와, 나 이따 그냥 뜯고 왔어. 응? 이따 그냥 뜯고 왔어. 뜯어서 가. 뜯어서 진짜. 네 폰이지만 엄마니까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는 거야. 난 너 자식 아니야. 이렇게 엄마한테 욕하고 사는 게 행복하니 지금? 엄마는 너무 괴로워서 약 먹고 살아. 나도 약 먹는 게 엄마 때문이야. 난 너 때문에 이번에 3번, 4번, 5번 나왔어. 엄마 때문이라고 하지 마.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 태어나기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싸움하는 이런 생활들이 이제 그만하려고 오은영 선생님 만나고 싶은 거야. 오은영 선생님 한번 만나도 악마 같은 성질이 끝까지 안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잖아. 우리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야. 응, 소리였고요. 엄마가 개띠다. 어? 어? 엄마가 개띠다. 어? 아이고. 엄마가 개띠고 너는 토끼띠니까 소리라고 하지 말고 토끼의 소리 그렇게 해봐. 난 개똥 같은 소리인데. 개똥이라고 하지 말고 토끼똥이라고 해봐. 나 친구랑 게임할 거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친구랑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어머니는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네. 근데 아이고 사이다 먹어야지. 아휴 참. 가족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나 이 집에서 나가도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살아도 되지? 가족 아니니까. 아, 왜 저런 얘기를 해. 봐봐, 나도 똑같아. 나도 이게 감정이었어, 옛날에. 집 밖으로 쫓아냈잖아. 응, 근데 기억도 안 난다고 떠들어대지. 응, 뭐야? 어쩔 수 없어. 너래, 마. 아. 그것만 생각해보면 아주 시가 떨려. 응, 야,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시겠다. 아.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머님의 독특한 특징이 좀 있어요. 어머님이 금쪽이를 대할 때 공격을 해요. 엄마가? 네. 그러니까 공격이 어떤 의미냐면요. 혼을 내거나. 네. 공격이죠. 일종의. 싸우는 거죠. 공격이란 게 뭐예요?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가 네네. 아니라 안 좋게 끝나요. 네네. 아이가 조금 눈앞에 안 보이면 금방 또 아이를 찾으러 가요. 엄마가 가까이 네. 가요. 네. 그래서 애랑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네. 나중에 보면 말싸움을 하고 있거나 너 진짜 뭐 너 진짜 이렇게 끝나. 나는 너 때문에 이번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왔어. 왜 그럴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아이한테 지나친 관심. 근데 뭐 어쨌든 아이와의 관계에서 약간 뭐 좀 불안정하다고 봐요. 양쪽이 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안정되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가깝고 친하고 좋은 경험이 많고 기억이 많고 한 그 관계를 토대로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좀 멀어져요. 네. 그래도 안정돼요. 일일이 다 해주던 거에서 네가 좀 알아서 하라고도 하고 그걸 지켜보기도 하고 또 조금 몸도 좀 떨어져 있고 엄마 좀 밖에 나가서 엄마 일도 보고 그래도 서로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이 가정은 마치 자석에 철이 붙어있듯이 지금 붙어가지고 매일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느낌. 그래서 또 멀어지면 아이도 그럼 또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또는 외로워서 또 다가가요 엄마한테. 그래서 또 붙으면 좋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주 서로 빈정되고 가족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나 이 집에서 나가도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되지? 가족 아니니까. 그러면 아직 이렇게 행동을 해도 아직은 어리니까 부모가 그래도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고 네. 엄마를 들들 볶았다가 이제 엄마한테 난폭하게 굴어요. 약간 그래서 애착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금쪽이하고 하는 대화의 단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약간 피상적이고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게임이 아니면 말을 그렇게 하지 말던가. 같이 엄마가 개띠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대화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담이라고 저는 이제 하는 거죠. 가끔은 좀 유머러스하게 해보고 싶
이제 툭툭 집어넣어보는 거죠. 이해하지만 어머니의 표현되는 행동들은 금쪽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제대로 된 소통과 대화와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제는 궁금해요. 네.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 정말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신 것 같아. 진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쪽아, 안녕? 안녕, 예리. 야. 금쪽아, 너 게임 많이 좋아하지? 나도, 나 자신이 게임에 중독된 건 아는데. 네. 오, 아니구나.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게임만 하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좀 슬프기도 해. 다 알고 있네. 한심해. 한심해. 너무 한심해. 한심하대. 자기 자신이. 네. 학교는 왜 안 가는 거야? 맨날 학교 가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학교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까 봐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게 됐어. 그래서 안 가는 거였구나. 게임 때문에 옛날에 친구들이랑 싸우고 부모님이랑도 싸우는 거 그 생각만 하면 좀 괴로워. 우와. 특히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는 이유가 있어? 일부러 그런 거지. 응? 일부러 입원시킨 거잖아. 아. 일부러 시켰다. 쌤이, 경호쌤이 입원하실 거냐고 물어보면은, 시킬 거냐고 물어보면은 알았다고 말하면 무조건 입원이 되게 나와가지고 입원이지. 많이 슬프고 배신당한 기분이 느꼈어. 엄마, 왜? 방금 빵 먹었어. 안 먹어. 교통사고에서 치여 죽는 거. 다음번에 교통사고 나면 그 자동차랑 반쪽 들어버려, 알았지? 엄마, 사랑해.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내가 맨날 싸움을 만들어내니까 속상하지. 힘들고. 그래도 노력해볼 수는 있어. 이렇게 좀. 다 알고 있네요. 자, 속마음 다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가끔씩 입원시킨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엄마, 아빠 마음대로 입원시켰다고. 네. 네.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게 좀 많이 지금 후회가 좀 되는 지금. 또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었으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엄마랑 아빠가 야속하고 미웠을까요? 오 박사님,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금쪽 처방 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가족 이런 기능이 다 많은 부분에서 와르르 무너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다
다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번 이 이야기는 아이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너를 입원시킬 때 가두거나 너를 강압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어른인 우리가 너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한 거야.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이건 문제는 문제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거는 노력하고 바꿔나가도록 정말 애써야 될 문제야. 이렇게 말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 일단 정지시키십시오. 정지. 네. 지금 금단 증상 있잖아요.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이건 반드시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진심을 다해서 피상적이지 않게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주 금쪽 처방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한 날 태연이가 같이 안 갔잖아. 안 간 게. 그래서 오 박사님이 태연이랑 같이 보라고 이걸 준비해 주신 거거든. 일단 녹화 장면부터 먼저.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때 핸드폰에. 얘가 게임을 스스로 조절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조절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천벽력인데. 아이가 일단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네. 치워봐. 더 악할 줄 알아. 조금씩 줄이는 건 어때요? 그걸 건드리면 그냥 사용하는 시간을 이 과속관계 끊어버리겠어. 이야. 네, 부모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네요. 네. 날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네. 네. 아, 역시나 핸드폰을 그냥 손에.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엄마가 태연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준비해왔어. 아들에게 엄마 아빠의 보물이자 사랑인 아들아. 태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입원 이야기야. 입원을 하면 좀 더 안정되고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진심이었지. 6번이나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아빠,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때, 태연아? 아. 진심이 전달된 것 같은데요. 안 해. 오늘 10분이 힘들면 5분만이라도 하자. 잠깐만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피곤한가 본데. 아, 쉽지 않구나, 솔루션이. 저래는 오랜만에 오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임종 체험을 하는구나. 앉으세요. 네. 오.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죽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거겠죠.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아니죠. 어. 엄마는 제가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또 제가 죽고 나서 저 그냥 까먹고 평화롭게 살 것 뻔해요. 많이 힘들었어, 이번 때.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 한번 떠올려보고. 자, 그럼 눕겠습니다. 자.
이제 몸이 부르트니까 이렇게 꽁꽁 여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엄마 떠날 거예요. 아유. 야, 과연 금쪽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야. 지난 삶에서 아쉬운 게 무엇인가요? 핸드폰 건드면 X버릴 거야 이제부터. 태연아,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하지 말아야지. 와, 나 X버릴까 그냥 들고 왔어. 들고 와서 X버릴까 진짜. 아유. 야, 그래도 진짜 눈물 흘리네. 아이고. 어떤 점이 슬퍼요? 행복한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생각나니까. 지금은 왜 우는 거야? 미안해. 어머. 미안해. 야, 세상에. 잘했어. 대답해줘서 고맙고 멋져. 태연이 대단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잘해내자. 응? 힘내. 이겨내자, 금쪽아. 10분 동안? 스폰지크에서 빨리 닫아. 됐다. 난 시작했어.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학교 가서 핸드폰이나 성취 멀어지기 위해서 알아. 10분 동안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점점 부풀어. 그치, 달고나는 또. 달고나서 이게 너무 되고 있어. 시간 후딱 가죠. 많이 뜨거운데? 이러다가 3분 다 되겠네. 아유, 시간 보고. 또 맛은 있네. 맛은 있네? 지금 이렇게 10분 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태연이 되게 대견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뻐. 됐다. 안 할 뻔. 약속 시켰다. 네. 휴대폰 여기다 놓자. 가져가지 마, 여기. 여기다 놔. 가져가. 본 가족이 안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5분 찾기. 저 시간 가잖아. 아니, 아빠 말 걸지 마. 야. 아, 아빠 때문에 실패. 아빠, 뭐야? 아니, 이쪽에다 놔. 왜 그 좁은 데. 너 뭐 하는 거야? 어디 넣어서 하는 거야? 30만 원이야. 아, 그럼 파이프. 여전히 게임하는구나. 그래, 중독이라는 말이 왜 무섭습니까? 저걸 이겨내기 힘들어서 무서운 거잖아요. 진짜. 네. 야, 얘들아,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서 저거 브로마를 저거 재밌어. 너 안 하잖아. 그러면 저... 아, 근데 채연아. 아, 알았어, 네가 할게 해야 됐냐? 오케이, 네가 그러면 됐냐? 그럼 팀장 가. 에이, 너무 하잖아. 아니, 근데 팀이랑 팀을 게임. 우리 여기잖아. 우리 여기잖아. 소리야? 여기야. 어허. 어머. 4, 5, 6! 응? 우리 이거 딱. 우리 30만 원 사야지. 야, 돈 내놔. 아니, 나. 와! 어머. 딱히 듣겠다. 아, 오늘도 학교 안 가는. 아, 미안하다. 아, 이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쉽게 좋아하지 않아. 힘들겠지.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어? 씨? 어? 형이 안녕. 누구? 어, 친구가 왔구나. 태연아, 랑 찾아왔는데? 와. 왜? 같이 학교 가자고. 아, 함께 가려고? 지금?
어 지금 지금 갈 수 있겠어? 응? 응. 고맙다 친구들아. 야 진짜 고맙다. 어머 그래 와줘서 고마워. 잠깐만. 고마워. 어 안 어. 됐어. 어 지각 안 했어. 조시 태연아 한번 너가 한번 그려봐. 어떤 걸? 이 5곱하기 3곱하기 3의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봐. 보여 5 5 4 2 2 5 고마워 얘들아 너희 덕분에 참치를 당하지 않았어. 제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유, 네. 와, 진짜. 부모의 참팀 어린 사과, 네. 그리고 조금씩 노력해보려는 우리 금쪽이의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워낙 문제의 심각성이 컸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2주 만에 확 바뀌라는 거는. 저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그쵸. 치료가 필요한 아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래도 좀 노력을 해준 첫걸음이라고 봐요. 작은 변화의 문을 열었다고 보는데 그거 자체가 경험을 안 한 것보다는 그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당히 그래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요. 네. 그 네.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해야 될 역할은 있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네요. 맞아요. 네.